사단법인 더불어숲 이사장 성공회대학교 김창남 교수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뜻을 모은 독자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단체고요. 지금 신영복 선생님이 남기신 뜻을 이 사회에 좀 더 널리 확산해서 우리 사회를 다 함께 숨쉴 수 있는 더불어숲과도 같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어 단체의 회원들 중에 서예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 시민들을 돕는 취지의 서예전을 열지 않고 뜻을 모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 판매 수익금들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향해 애쓰는 분들에게 전달돼서 미얀마 민주화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더불어숲은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함께 계속 지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 또 후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숲 서여회 회장 구자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그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 6월부터 저희 그 더불어숲 서여회와 성공회 교수회하고 함께 그 신영복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글씨를 배운 제자들인데요. 저희들이 배운 글씨를 가지고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에 좀 글씨를 전시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6월부터 준비를 해서 한 두 달여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현재 이곳에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모두 이제 39점을 전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스베이다에 이제 나가면서 전국의 그 시민들로부터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받아서 불과 이틀 만에 다 작품들이 이제 완판되고 또 추가 문의도 들어오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들 그 판매 수익금은 성공회대 출신 중에 그 미얀마 출신 젊은이들이 꽤 있습니다. 현재 그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있고 국내에 있는 활동가들도 있는데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투 회장을 통해서 그 저희가 판매 수익금을 전달하고 그 수익금은 미얀마 임시정부로 전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뭐 대략 그 저희 전시회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후에도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더불어숲 사무국장 정한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사대에서 개최한 미얀마 함께 오는 새날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돕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신영복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상당한 기금을 모을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여기 참여하신 모든 작가들이 저희 더불어숲의 최고의 작가들인데 이번 일을 기화로 그분들이 프로 작가로 데뷔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장을 마련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뜻이 있는 분들이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걸 개최하게 됐고요. 저희가 여기서 모인 후원금은 뭐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뚜 대표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미얀마 임시정부 특사가 임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들과 연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할 생각인데요. 일단 저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전달한 금액을 달러로 환산해서 일단 제3국으로 송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송금한 내역서는 저희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송금 내역서는 어쨌든 뭐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상당히 신빙성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제3국에서 그것이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그 지금 임시정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문제라서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다만 그 돈이 전달돼 성금이 전달돼서 미얀마 임시정부 측에서 수령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증명서를 또 그 역으로 이루어지는 루트를 통해서 국내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 확인서가 신빙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현복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분들과 신뢰를 갖고 저희가 지원하게 됐고요. 일단 금액 자체가 제3국으로 송금되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분들이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절대 이 송금으로는 무기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쓰일 것이라고 저한테 몇 번이고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전시회 좀 오셔주시고 또 저희 더불어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후원도 좀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더 큰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교 시절에 저희 집 뒤에 이제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의곡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 의병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찰 이름이 이제 의곡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불교 학생에 다니면서 그 스님들께 말씀을 들은 게 이제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위로 이제 그 보리만 이제 바라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중생들을 위해서라도 또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이제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미얀마 민주주의를 돕는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저희 이제 동참을 해줬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그 동안에 이제 글씨를 뭐 부족한 솜씨지만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